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도픽스의 다비드 오버 디스토션을 만나보겠습니다. 양측이었던 다윗은 골리앗과 용맹하게 맞서 싸웠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긍지와 강인함에서 영감을 받은 다비드 오버 디스토션 페달은 강력한 사운드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도픽스는 다비드를 제작하며 이 페달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비드 혹은 이제 데이비드, 뭐 다윗 이렇게 불리는데 이 조각상이 있어요. 조각상이 그대로 또 그래픽화돼서 올라가 있고요. 이 도픽스의 특징입니다. 단테, 미켈란젤로, 다비드 막 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넵튠 막 여러 가지 신화를 그냥 다 갖고 와서 이제 다루고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에 구약 성서에 나오죠. 골리앗을 또 잡고 이 지혜로운 왕으로 이 추앙받는 이 다윗을 또 이펙터의 모티브로 해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GAS인지 가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펙터의 개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스인지 GAS인지 뭐 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댓글 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리버브 끄고요. 좋습니다. 역시나 12시고요. 볼륨은 제가 한번 조절해볼게요. 오, 크죠 얘는. 강력하네요 진짜. 하이음 때문에 쩌릿쩌릿해요. 소리가. 그리고 이 디스토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지만 또 역시나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게인을 좀 줄여서 들어볼게요. 네. 어차피 게인이 넘쳐서. 기름이 쭉쭉 떨어지고 소리도 시원한데 이 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연주자만 좀 느끼는 건데 쫀득쫀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쳤을 때 기분 좋거든요. 자, 여기서 톤 노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때 항상 처음에 이제 보통 12시에다가 노브들을 두고 사운드를 듣죠. 그게 뭐 그 사운드가 이 브랜드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 이펙트의 분위기 혹은 기조 혹은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 들어보고 노브를 어떻게 돌리면 대략 이런 사운드가 나겠다 하는 프리뷰죠. 그죠. 근데 이 노브를 돌렸을 때 생각과 달리 가는 이펙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도픽스의 친구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운드가 연출됨과 동시에 뭔가 그 생각에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씩 꼭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고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데 이 오버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와 디스토션의 매력을 모두 담은 데이비드 역시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풀기엔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풀기엔 한 번만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호테이 토모야스 이 솔로에서 느껴지는 파워풀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극한의 디스토션 사운드부터 앞서서 들어본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 그죠? 사운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강한 게 아닌가. 골리앗 때려잡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다비드 오버 디스토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유산, 다윗의 기름. 네. 뭐 이거는 이 드라이브 페달 자체에서 제가 지금 최근에 쳐본 드라이브 페달 중에 가장 기름진 페달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드라이브 풀게인을 잡았지만 아까 저희가 초반에 그냥 적당히 잡았을 때도 이미 게인이 넘쳐 흐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까지 쓸 것 같지는 않고 한 11시 그쵸, 그쵸. 11시 노브 정도만 줘도 이미 게인이 넘치거든요. 아니면은 도픽스의 다른 페달들과 이제 그 블렌딩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더 낮은 게인량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해서 써도 될 것 같고 굉장히 고급져지는 사운드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 역시 좀 유독 더 기름이 좀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얘도 올라운드 플레이로 쓸 수 있는 페달이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아 난 좀 담백하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약간 부담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스파게티 중에 그 알리올리오 이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분명히 기름지긴 한데 또 그렇다고 너무 느끼하거나 그렇진 않고 되게 산뜻한 느낌도 있으면서 이 특유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리가 찌그러지는 이 회사만의 그 이 회사 사운드 특징인 것 같은데 그 감도 잘 살려놨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은총 씨의 말에 힌트를 얻어 이 어쩌면 이 데이비드뿐만 아니라 도픽스 전체에 대한 한 주평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리 맛집이다 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참기름 기름지다 뭔가 이 맛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프리에서 발생하는 사운드가 아닌가. 그런 것 저희가 같아요. 다행히도 처음에 이제 부스트부터 시작해서 디스토션까지 왔는데 이 부스트를 포함한 모든 페달에 그 공통적인 프린 사운드가 분명 존재했어요. 맞아요. 이 브랜드의 특징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프리 맛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매력적인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네. 도픽스의 퍼즐을 갖고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도픽스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